최고의 파라다이스 석세스 선상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테이블 세팅 끝내고 데코 마무리합시다. 테이블 세팅 끝냈습니다. 좋아요. 제일 좋은 꽃으로 준비한 거 맞죠? 제일 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오실 분들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니까 특별히 더 신경 씁시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파도의 냄새 이렇게 완벽한 5월의 하루 아름다운 음악 만찬의 냄새 이렇게 완벽한 선상의 파티 누굴까 대체 누굴까 월드스타 코치스타 누굴까 대체 누굴까 백만 천만 억만 장자 정말 몰라? 오늘이 얼마나 유명한 행사인데 대체 어떤 행사인데요? 석세스 아카데미 꿈꿔왔던 승급기 이 바다 건너 더 넓은 곳으로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였어요? 그럼 오늘 오시는 게 로얄 로얄? 크라운 크라운? 임페리얼 임페리얼? 이것도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겠네 로얄 고귀한 이름 노력으로 만든 성공 크라운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 땀으로 빚은 왕관 임페리얼 꿈 같은 이름 가장 높은 곳의 존재 자, 우리는 오늘 그 주인공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응? 한 시간 일찍 일어나 한 시간 늦게 잠들지 가능을 향치로 그들을 위해 노래하네 노래하네 석세스 아카데미 성공의 세레머니 위치로! 위치로! 고귀한 당신을 맞이합니다. 오열 마스터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로열 마스터분들은 총 7분입니다. 여러분께 이 고귀한 이름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소농 마스터님. 밤낮 없이 마사지만 했지 만진 얼굴만 수백 개 애터미를 만나 모든 게 바뀌었네 날 보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 다음은 강명희 마스터님 17년을 맡은 병원 냄새 지친 몸 작은 방에 니네 애터미를 만나 모든 게 달라졌네 날 보는 가족들 기뻐하네 박정은 마스터님 오십니다 커튼 재단 식당까지 다 해봤어 애터미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깨달았네 바로 내일 내 인생 내가 빛내는 길 다음은 최생식 마스터님입니다 마음이 날 파고들어 막막할 때 애터미 덕에 병원비 걱정 없었지 행복해 보인 나는 나의 응원 내가 빛내는 길 Success Academy 성공의 세레머니 Success Academy 꿈으로 더 가까이 이번엔 글로벌 세계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하신 정수진 마스터 그리고 정나리 박주영 로열 마스터님들입니다 세계곳곳 다녔던 지난날 한국의 그녀 미국의 그가 만나 애터미 안에서 하나 되었네 무게만 30개 넘는 센터 지구 위에서 곱팔년 패티 나이가 더 중요해 세상이 날 부르네 미국에도 없었던 아메리칸 드림 애터미의 모든 일 그만 가고
지낸 청춘 아이와 여기 모두와 함께 때론 바람이 너무 거세도 모두가 징돌리고 포기하고 싶어도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해 모두 꿈을 이룰 그날까지 Success Academy 성공의 세레머니 이 바다 건너 더 넓은 곳으로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애터미 선상 파티의 마지막 주인공이 지금 막 헬기를 타고 도착하셨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오신 수잔장 그리고 태산장 로열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균형 잡힌 삶을 70%를 완성하고 남은 30%를 채워가고 있는 뉴 로얄 마스터 글로벌 백조 정수진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도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습니다 애터미가 세 번째이고요 앞선 두 회사에 모두 최고점을 갔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후로 8년이란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애터미 6종 화장품이 저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6종 화장품을 선물을 받고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했다고 말을 듣고 나서 아 이제 네트워크가 원자력까지 파는구나 생각하고 이걸 누구한테 줄까 하면서 로션 하나만 딱 써봤는데요. 차마 얼굴에는 못 바르고 손에만 바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손이 촉촉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같이 있던 분들에게 써보라고 안 써보면 몰라도 한번 써보면 안 쓸 수가 없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게 되면서 애터미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전에 경험했던 두 번의 네트워크 회장님들에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장님, 네트워크에는 왜 진입비가 있고 회비가 있어야 하나요? 두 분의 회장님은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장치가 없으면 회사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네. 그런데 애터미는 달랐습니다. 이미 진입비 없고 회비가 없어도 성공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련이 되어 있었죠. 순간 안 하면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공의 무대를 한국에만 두지 않고 사업 시작하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일본의 파트너가 두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시작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키르기스탄, 네팔, 두바이, 전 세계 11개국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파트너들과 센터를 두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가 너무 많다 보니 하루에 미팅을 6개국의 사람들과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나 중국어를 잘 하느냐고요? 전혀 저는 오직 한국어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다른 분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손맛이 좋다는 것입니다. 해외로 개척을 가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제가 갖고 있는 기술, 피부관리 자격증, 다이어트,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 총 동원해서 제품력을 몸소 체험하게 해줬습니다. 그게 입소문이 나서 하루에 30명 넘게 줄을 서서 마사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 꼼짝도 못했지만 이제 곧 자유로워지면
제가 한국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겠죠? 이번에 로얄 마스터에 승급하면 파트너들에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리더스 클럽엔 오래 있었지만 로얄 배지는 오래 안 달 것입니다. 곧바로 크라운 배지를 달고 임페리얼의 기적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제 꿈을 전 세계에 펼쳐 있는 나의 파트너들이 각 국가에서 1호 임페리얼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글로벌 파트너님들, 이제 곧 해외로 가는 하늘길이 열립니다. 제가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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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